귀신의 도움으로 암의 어사가 되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자식 하나 얻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지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물 한 대접 떠놓고 천지 신명에게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의 꿈에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자손이 없는 터에 집을 지었도다. 내가 일러주는 땅에 집을 지으면 좋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하면서 명당자리 하나를 알려주고는 사라졌습니다. 꿈이 예사롭지 않았던 부부는 노인이 알려준 자리에 곧바로 집을 지었지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태기가 있더니 열 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지 뭐예요. 눈은 샛별처럼 빛나고 얼굴에선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박문수였지요. 박문수는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새 서당을 다니게 되었지요. 하루는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거 시험을 알리는 방을 보게 되었어요. 박문수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칠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지요. 그러니 두려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당장 짐을 싸서 과거 길에 올랐지요. 박문수는 산을 한 곡에 두 곡에 넘어가다가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그때 가마 하나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마니 보니까 흰 가마에 배로 만든 발을 두르고 있었지요. 상을 당한 모양이로군. 박문수가 무심코 혼잣말을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가마꾼들이 흰 가마를 내려놓고 쉬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예를 갖추려고 자세를 바르게 고쳐앉다가 우연히 가마 쪽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가마 문이 열려있네요. 가마 안에는 상복을 입은 여인이 저고리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그것을 머리로 가져갔어요. 자세히 보니까 여인네들이 쓰는 머리빗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이 떨어져 나갔지 뭐예요. 그때 가마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흰 가마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요. 박문수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마를 따라갔답니다. 가마는 밤이 되어서야 겨우 한 마을에 들어섰지요. 흰 가마가 어느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박문수도 뒤따라갔답니다. 그러고는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다행히 주인 영감이 허락을 했답니다. 박문수가 잠자리에 막 누웠는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헛기침을 하면서 인기척을 냈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주인 영감이었지요.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시오? 예, 덕분에 아주 편합니다.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잠깐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주인 영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젊은이를 보니까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 그만. 아드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흰 가마가 집 안으로 들어오던데요.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인 영감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내 아들이 행방불명 된 지가 벌써 석 달이 넘었다오. 장가든 지 사흘 만에 사라졌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머리카락 한올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지 귀신에게 홀렸는지. 박문수가 크게 걱정하면서 위로를 했답니다. 그런데 영감은 오히려 며느리 걱정을 했어요. 늙어 빠진 나는 그나마 괜찮소. 시집 온지 사흘 만에 서방 잃고 홀로 된 며느리가 불쌍해서 참아 볼 수가 없다오. 좀 쉬라고 친정에 보냈는데 마침 오늘 돌아왔다오. 아이고, 손님 붙들고 내 별소리를 다 했구려. 편히 주무시오. 주인 영감이 돌아간 뒤 박문수는 마음이 뒤숭숭해서 통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려고 뜰로 나갔답니다. 그때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들어와서는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살피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머무는 별당으로 뛰어가지 뭐예요. 박문수도 놓칠세라 재빨리 뒤쫓았지요. 사내가 별당 앞에서 야옹, 야옹. 고양이 소리를 내니까 별당 문이 슬르 열렸어요. 사내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별당 안에서는 밤새도록 소리 죽인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 나왔답니다. 사내는 먼 동이 틀 무렵 방에서 나와 담장을 넘어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박문수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주인 영감에게 급히 인사를 하고 나와서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서당에 들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살펴보고 있는데 발밑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지요. 물건을 줍고 보니까 그 상복 입은 여인이 지녔던 빗이랑 똑같은 반쪽짜리 빗이었어요. 단박의 머리빗의 주인이 어젯밤 그 사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박문수는 이를 악물고 사내를 노려봤답니다.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돌아서지만 반드시 내 과거에 급제해 내 놈의 죄상을 모조리 밝히고 말리라. 박문수는 마지못해 빚을 돌려주면서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과거 날을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었죠. 박문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산을 넘고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초립둥이와 마주쳤답니다. 선비님은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오? 한양에 과거 보러 갑니다. 갈 길이 바빠서 이만. 박문수가 막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초립둥이가 붙잡는 것이었어요. 과거는 어제 이미 끝났는데 무엇하러 가신단 말이오? 모레가 과거날인데 무슨 말이오? 점잖은 사람이 왜 이리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오? 박문수는 몹시 언짢았어요. 사실이오. 시험이 앞당겨졌다오. 어제 본 과거 시험 시제도 알려주리다. 떨어질 낙,
빛을 줘였소. 박문수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그런데 초립둥이가 또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못 믿겠다면 장원 급제한 시를 읊어주리다. 그러더니 시 한 수를 줄줄 읊어대기 시작했어요. 붉은 빛을 토하며 석양은 산에 걸렸고 갈까마귀 구름새로 아득히 날아간다. 길을 묻는 나그네는 채찍질이 급할 테고 저를 찾아가는 중은 지팡이가 바쁘겠네. 그때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막힘없이 읊어내려가던 초립둥이가 갑자기 멈추더니 더 이상 읊지를 못했지요. 마지막 구절이 기억나질 않소. 미안하오. 어쨌든 헛걸음 말고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초립둥이는 이 말을 남기고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하는 수 없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던 박문수가 발걸음을 딱 멈춰섰어요. 아니지, 여기까지 와서 한양 구경도 못하고 그냥 내려갈 수는 없지. 박문수는 다시 발길을 돌려 한양으로 향했어요. 한양에 도착하고 보니 발 디딜 틈도 없이 선비들로 북적거렸답니다. 과거 알리는 방은 여전히 붙어 있었지요. 박문수는 홧김에 방을 확 뜯어버렸어요. 어디선가 포졸이 달려와서 박문수의 팔을 꺾더니 꼼짝달싹을 못하게 했어요. 나라에서 붙인 방을 함부로 뜯다니 단단히 혼이 나야 되겠군. 이미 다 끝난 시험인데 그깟 방을 뜯었기로써니 뭐 그리 대수란 말이오. 박문수는 도끼 눈을 뜨고 포졸에게 쏘아붙였답니다. 그러자 포졸은 혀를 끌끌 차면서 박문수에게 뜯겨진 방을 펼쳐 보여주었지요. 이보시오. 그 두 눈은 멋으로 달고 다니는 게요? 여기 쓰여 있는 날짜를 똑똑히 보시오. 그런 정신으로 무슨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몇 번이나 눈을 부비고 다시 봐도 과거 날은 분명히 내일이었어요. 그 초립둥이가 나를 속였구나. 그냥 돌아갔다간 큰 낭패를 볼 뻔했어. 박문수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답니다. 다음 날 찾아간 과거 시험장은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가득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시험관이 들어와 드디어 시제를 내거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낙조라는 시제가 떡하니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다시 봐도 역시 떨어질 낙, 비출 조가 분명했답니다. 아니, 이 무슨 귀신이 곡할 누르신가? 박문수는 정신이 아찔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초립둥이가 읊조린 시를 한자 한자 떠올렸지요. 그리고 마지막 식구는 박문수가 직접 지어 넣었지요. 채점관들은 박문수의 글을 두고 논쟁을 벌였어요. 이 글은 사람이 지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구려. 분명히 귀신이 장난친 것이라오. 그렇다면 귀신의 글을 장원으로 뽑을 수는 없소이다. 아니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오. 분명 사람이 지은 글이 맞소. 그렇군요.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려. 박문수는 채점관 만장일치로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박문수는 곧장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고 있는 영감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일을 상세히 늘어놓았어요. 그런 다음 영감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며느리 몰래 머리빗을 가져오게 했지요. 박문수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인 동원 앞마당에 사내를 불러다 놓고 따져 물었답니다. 너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닌데 어디에서 왔느냐? 네, 중원군 오가리에서 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무슨 일로 왔느냐? 사내는 머뭇거리면서 선뜻 대답을 못하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 훈장님 학식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그 밑에서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쯤 왔느냐? 석 달 전에 왔습니다. 박문수는 이어서 며느리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이곳으로 시집을 왔느냐? 며느리는 파르르 입술을 떨면서 간신히 대답을 했습니다. 중원군 오가리. 이곳에 시집 온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 석 달 되었습니다요. 사내와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 난 구경꾼들이 여기저기서 술렁거렸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밤 목격한 사실을 조목조목 이야기한 뒤 며느리의 머리빗을 높이 꺼내들었어요. 사내와 며느리는 놀라 까무라칠 뻔했지요. 박문수가 사내에게 나머지 머리빗을 건네받아 쪼개진 부분에 이를 맞췄어요. 두 조각은 딱 맞아들어 완전한 하나가 됐지요. 박문수의 끈질긴 추궁 끝에 두 사람은 영감의 아들을 집안에 있는 연못에 빠뜨렸다고 자백했답니다.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시신을 건져냈지요. 세상에, 원한이 얼마나 깊었던지 석 달이 지나도록 시신이 어느 한 군데 썩은 곳 없이 깨끗했답니다. 박문수는 얼굴을 확인하려고 시신 앞으로 걸어갔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요. 과거 길에 시제를 알려주었던 바로 그 초립둥이였던 것이었어요. 이제야 맺힌 한이 풀렸는지 멀쩡하던 시신이 순식간에 재로 사그라져 버렸답니다. 박문수는 재로 변한 시신을 잘 걷어서 수습해주고 명복을 빌어주었답니다. 어사 박문수와 가난한 남매. 암행어사 박문수가 허름한 옷에 헌 갓을 쓰고 길을 갔습니다.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관의 치적과 비행을 탐문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개선하는 일을 맡았던 임시 벼슬이었지요. 호젓한 시골길을 가는데 느닷없이 하늘이 새카매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마침 저만큼 길가에 낡은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지요. 다급하게 그 집으로 뛰어들었어요. 초가 처마 끝에서 암행어사 박문수는 비를 그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집이라 그런지 처마가 변변치 않아 빗물이 옷으로 다 튀었지요. 오두막이라 방과 마룻방 그리고 부엌뿐이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거기 계시면 옷이 젖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댕기가 치렁한 처녀가 나오며 방을 가리켰어요. 박문수가 괜찮다고 하자 자기는 부엌일을 하겠다며 어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지요. 집에는 이 처녀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처녀는 옷을 여러 군데 기워 입었지만
얼굴은 여간 예쁜 것이 아니었지요. 처녀가 거듭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소나기가 그치기는커녕 더 거세게 퍼부어 박문수는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에는 살림다운 살림이라고는 헌 농작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나기가 계속 쏟아지고 컴컴해지는 게 해가 넘어간 것 같았지요. 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무슨 으스스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때 처녀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이거 엉뚱한 패를 끼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날이 저물고 있으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조금 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오실 것입니다. 대갓집인 이 동지댁에 내일 혼사가 있어 일을 거들어드리러 가셨습니다. 처녀는 벽에 걸려있는 조그마한 주머니를 떼어가지고 나가면서 편히 누워 계시라고 이야기했지요. 박문수는 오라버니가 올 것이라는 말에 적잖이 안심이 됐습니다. 이 동지의 동지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높은 벼슬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생원, 박선달 하는 것처럼 그저 부르는 호칭으로 많이 쓰였지요. 한참 있자니 처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반찬은 된장국과 김치 한 가지 뿐이지만 밥은 하얀 쌀밥이었지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하얀 쌀밥이라니 놀라웠어요. 그때 오라버니가 오는 것 같았어요. 누룽지 가져왔다. 먹어라. 방에 손님이 드셨습니다. 소나기를 피해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기에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진지는 어떻게 했느냐? 처녀가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속삭였어요. 잘했다. 어머니 제사 지낼 쌀은 다시 구하셨구나. 박문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벽에서 떼어간 주머니가 어머니 제사를 지낼 쌀이었던 모양입니다. 오라버니가 부링거리 벌건 화로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등에는 댕기가 치렁치렁했지요. 내가 지금 염치 없이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네 그려. 박문수는 고개를 주워거렸어요. 잘 오셨습니다. 집이 이렇게 누추합니다만 편히 주무시고 가십시오. 불을 켜겠습니다. 총각은 어둠 속에서 화로 부링거래다 관솔을 대고 후 불었어요. 관솔은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를 말한답니다. 관솔에 금방 불이 붙었어요. 총각은 방안이 훤하게 관솔 불에다가 계속 관솔을 던졌지요. 총각은 26살쯤 되어 보였어요. 누이도 20살은 넘은 것 같아 보였지요. 예전에는 사내는 12살만 먹어도 장가를 가고 여자는 17살이면 시집을 갈 나이였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떡거머리라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살림이 이 모양이라 누이라도 시집을 보내려 했지만 오라버니를 혼자 두고 어떻게 시집 가느냐고 버티는 바람에 제 처지가 더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아까 누이에게 준 누룽지도 군것질거리가 아니고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 같았지요. 남매는 생김새도 의젓하고 교양도 있어 보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지 박문수는 궁금해졌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는가? 총각은 그렇다며 웃었어요. 웃음이 좀 일그러지는 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요. 그래서 박문수는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실은 저희 집도 얼마 전까지는 이 동네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술이 과하셔서 크게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 꼴이 되고 말았답니다.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서 내일 결혼식을 한다는 신부 아버지 이동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다가 이동지가 관가에 고발하는 바람에 화해를 하느라 살림이 몽땅 거덜이 났다는 것이었지요. 연함은 마직이나 되던 논밭은 물론이고 집까지 이동지한테 넘어가 하는 수 없이 이 오두막집으로 나앉아서 아버지는 술로 지내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애를 끓이다가
두 분 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렇지만 이 동네는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 뿐이라 품팔이 할 만한 곳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동지 집에서 품을 팔아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이동지의 흠집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동지란 자가 이만저만 못된 작자가 아닌 것 같아 보였지요. 그러니까 이동지란 사람은 술 취한 사람 행패가 돈벌이 미천이었구먼. 그 사람이 동지가 되고 부자로 살게 된 까닭도 알만하네 그려. 박문수는 허허 웃고 나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패를 꺼냈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는가? 마패 아닙니까? 그럼 어르신께서는? 총각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렇네. 이 마패는 함부로 보이는 게 아니지만 이동지란 작자의 버릇을 고쳐놔야겠기에 자네한테 내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보이는 것이네. 내일 내가 이동지 잔치판에 가서 엉뚱한 수작을 부려 이동지하고 티격판을 벌이겠네. 이동지가 나한테 큰 소리를 치면 내가 슬쩍 마패를 보이겠네. 그러면 이동지가 깜짝 놀라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걸세. 그때 자네가 달려와서 나더러 외삼촌 여기까지 웬일로 오셨습니까? 이러고 나서게. 아이고 제가 어떻게. 총각은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박문수는 그 말만 하면 된다고 총각을 안심시켰지요. 다음날 박문수는 이동지 집으로 찾아갔어요. 대갓집 혼사답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손님들이 방이며 마루에 가득 차고 마당에는 멍석을 20나뭇잎이나 깔고 손님을 받고 있었어요. 당신은 저리 가서 앉으시오. 박문수가 들어가자 자리를 정리하는 하인이 한참 저쪽 담밑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거지들이 몰려 음식을 먹고 있었답니다. 박문수가 거기 앉자 음식상을 가져왔어요. 돼지비계 두어점과 김치에 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그때 저쪽에서 상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서며 웅성거렸어요. 주인 이동지가 방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이리 오너라! 박문수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손님들이 깜짝 놀라 모두 박문수를 쳐다보았지요. 이 집 주인더러 이리 오라고 하였다. 거지들 자리에서 거지가 소리를 지르자 모두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이동지가 대번에 상판이 으등그러지며 이쪽으로 달려왔어요. 상이 이게 뭐요? 이런 비계 덩어리가 우리 거지들 주린 창자에 들어가면 대번에 설사가 날 텐데 우리 거지들은 모두 설사가 나서 죽으란 거요 뭐요? 박문수는 배를 유독 앞으로 쑥 내밀고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이런 못된 작자가 있나? 거지 주제에 주는 대로 먹지 않고 못이 어쩌고 어째? 주는 대로 먹으라니. 그럼 우리 거지들은 비계덩어리나 먹고 설사나 나서 죽으란 말인가? 박문수는 아까보다 더 배를 내밀며 반말로 고함을 질렀어요. 순간 이동지 눈이 박문수의 허리춤으로 갔지요. 마패가 반쯤 보였어요. 아이고 죽여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동지는 대번에 맨땅에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게 절을 했어요. 이제야 잘못을 알았단 말인가. 박문수는 이동지를 내려다보며 마패를 슬쩍 허리춤으로 밀어넣었어요. 이동지가 무릎을 꿇자 구경하던 손님들은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그때였어요. 아니 외삼촌, 외삼촌께서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어젯밤 총각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섰지요. 내가 누구냐? 내가 여태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냐? 박문수는 총각 손을 붙잡으며 눈을 끔뻑였어요. 너를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니, 그러니까 집안이 거덜난 뒤에도 여기서 그대로 살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이동지 나리 덕택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기 바로 이 동지가 너를 그렇게 보살펴줬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크게 실례를 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박문수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이동지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동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섰지요. 음식상을 받고 있던 손님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꼴로 보고 있었고요. 이동지는 사뭇 굽실거리며 박문수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이동지, 우리 조카를 그렇게 거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있습니까? 오래 겪어봤으니 말씀입니다마는 저렇게 성실한 젊은이도 드물 것입니다. 이동진은 잔을 권하며 사뭇 굽실거렸어요. 그럼 사윗감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윗감으로야 저만한 사윗감도 드물 것입니다. 그럼 쇠뿔은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사돈을 맺으면 어떻겠소? 어사나리하고 사돈을 맺는다면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오나 우리 집에는 딸이 오늘 시집가는 아이 하나뿐입니다. 오늘이 혼산날이라 신랑이 금방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오는 그 신랑은 우리 조카 딸하고 결혼을 시키지요. 그 애도 가난한 것 빼고는 인물이나 품성이나 어느 양반집 규수 못지않습니다. 저쪽에서도 어사나리와 사돈을 맺는다면 감지덕지할 것입니다마는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저는 도무지 정신이 없사옵니다. 이동진은 벼락이라도 맞은 얼굴이었지요. 헷갈릴 것 없습니다. 이동진께서 지금 바로 가셔서 그 부모를 만나 의논을 하십시오. 지금 가서 말입니까? 예, 그럼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이동진은 벙글거리며 벌떡 일어섰어요. 그 집 식구들이나 손님들은 벼락 소리에 놀란 토끼들처럼 멀뚱거리고 있었지요. 뭣들 하고 있는 게냐? 어서 처녀를 데려다 단장부터 시키지 못하겠느냐? 이동진은 연망 벙글거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수발하던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랴부랴 오두막집에서 처녀를 데려다가 분단장을 시켰지요. 그 오라비 총각은 총각대로 목욕을 하고 상투를 틀고 야단 법석이었답니다. 저녁 새참때가 되자 마당에 차려놓은 초래청에 신랑 신부 두 쌍이 나타났지요. 우리 동네 신부는 저 예쁜 얼굴이 어디에 숨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잘 입어 못난 사람 없다더니 옛말 그런 데 없구만. 할머니 말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까르르 웃었지요. 우리 동네 일색에다 이웃 동네 일색까지 두 일색을 다 합쳐놓으니 조례청이 훤해지네 그려. 그려 그려. 하루 한날 한시에 한마당에 두 동서가 태어나다니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네 그려. 동네 사람들의 덕담이 흐드러졌어요. 박문수와 이동진은 멀찍이 서서 초래청을 보며 웃고 있었답니다.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은 박문수. 암행어사 박문수가 허름한 옷에 헌 갓을 쓰고 넓은 들판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었지요. 한참 가는데 연하문 살 먹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사뭇 다급하게 뒤를 돌아보며 달려왔어요. 아저씨, 우리 집과 원수진 사람이 우리 식구들을 모두 죽이고 지금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 보리밭에 숨을 테니 아저씨한테 묻거든 못 봤다고 해주십시오. 박문수는 알았다고 이야기했고 아이는 얼른 보리밭으로 숨었어요. 아이가 숨자마자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시퍼런 칼을 들고 산 구비를 돌아봤지요. 방금 이리 도망치던 아이가 어디로 숨었소? 모르겠다고 하자 대번에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패대기 쳐놓고 위에서 시퍼런 칼을 목에 들이댔어요. 이 녀석아, 여기는 훤한 들판인데 그 아이가 숨는 걸 못 봤단 말이냐? 그 아이가 내 녀석 친척이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눈에 벌겋게 핏발이 선 게 틀림없이 찌를 것 같았지요. 박문수는 발발 떨면서 살려달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숨은 데를 말하면 살려주겠다. 어서 말해라. 숨을 시근거리며 시퍼런 칼을 더욱 바싹 들이대는 게 정말 찌를 것 같았지요. 말하리다. 저기 보리밭으로 들어갔소. 사내는 칼을 들고 보리밭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가 보리를 밟아놓은 이랑을 따라 내다봤지요. 우뚝 멈춰더니 칼을 휘둘렀어요. 아이를 죽인 것 같았지요. 이런, 내가 그 어린 아이를 죽인 꼴이 되었구나. 세상에 어찌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박문수는 처참한 심정으로 길을 걸었어요. 해가 저물어 길가 저만치에 있는 기와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 보니 동네 아이들이 공부하는 서당이었어요. 하루 저녁 자고 가자고 하자 서당지기가 그러라며 방을 하나 내주었지요. 훈장은 없고 학동들만 마당에서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박문수는 아까 그 아이 일이 생각나 천근만근 마음이 무거웠지요. 방문을 열어놓고 멍청하게 앉아 먼 산만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 하나가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박문수는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그건 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어사놀이였답니다. 아이들은 정말 어사가 나타난 것처럼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신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사 역을 맡은 아이가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산천초목도 발발 떠는데 저기 방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머리도 굽히지 않고 뻣뻣하게 앉아있단 말이냐? 이리 잡아다가 땅바닥에 꿀리렸다. 어사 역을 맡은 아이가 큰 소리로 호령을 했어요. 나졸 노릇을 하던 아이들이 우르르 쫓아와서 박문수를 끌고 갔지요.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거의가 양반집 아이들이라 헌 갓에 허름한 바지 저고리를 입은 시골 사람쯤은 한참 아래로 내려다보았지요. 박문수는 좀 지나치다 싶으면서도 그대로 잡혀가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놈, 너는 어떤 놈이기에 어사 출두가 떨어졌는데도 먼 산만 보고 있단 말이냐? 어사 아이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박문수는 그 순간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죄송하옵니다. 여기 오는 길에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 그 일에만 정신이 팔려 어사 출두 호령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사옵니다. 박문수는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그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말해보렸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 오는 길에 어린아이가 도망쳐오며. 박문수는 아까 당한 일을 쭉 늘어놓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뿐이옵니다. 허허, 그야 간단하지 않은가? 아까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보니 지팡이를 짚고 오더구나. 그 칼 든 사람이 오면 장님인 것처럼 눈을 감고 작대기로 앞을 휘저으면서 왔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자 박문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더 멍해졌지요. 그러면서 어사아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답니다. 임시 관직이었어요. 암행어사 박문수가 경상도에 갔을 때의 일이랍니다. 경상도 산골짜기에 외딴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용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부부만 외롭게 살다가 늦게 얻은 아들이라 어려서부터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요.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웃도 없는 터라 부부는 저녁이면 심심했어요. 그래서 용이에게 재롱삼아 엉뚱한 것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용아, 내 아버지 한 대 때려라. 어머니가 시키면 용이는 아버지에게 가서 톡 때렸어요. 용아, 내 어머니 한 대 때려라. 아버지가 시키면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가서 톡 때렸지요. 어려서야 말귀 알아듣는 것만도 기특해서 아들이 조망만한 손으로 톡톡 때리는 것이 귀엽기만 했지요. 하지만 아들은 다 커서도 어렸을 때 했던 버릇이 남아 아버지와 어머니를 툭툭 때리기 시작했어요. 다 큰 아들이 걸핏하면 손으로 부모를 툭툭 때리니 그런 몹쓸 짓이 어디 있겠어요. 경상도에 갔던 암행어사 박문수가 가만히 지켜보니 용이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것 같았지요. 박문수는 용이를 불러 돈 단량을 주며 말했어요. 이 돈으로 생선을 사가지고 최부자네 집을 찾아가거라. 그 집에 가서 생선을 팔아보려무나. 용이는 생선을 사서 최부자네 집을 찾아갔어요. 최부자네 마당에서는 길쌈을 하느라 부인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마침 최부자네 아들도 장에 가서 생선을 사가지고 막 돌아온 참이었지요. 생선 사세요! 용이는 생선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최부자가 말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우리 아들도 금방 장에 가서 생선을 사왔는데.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없으니 또 사야겠구나. 그래, 이 생선이 얼마냐? 단량을 주고 사온 건데요. 용이는 장에서 단량을 주고 샀으니 그대로 얘기했지요. 단량을 주고 사서 이 먼 데까지 왔는데 단량만 받아가면 되겠느냐? 최부자는 생선값으로 10량을 주었어요. 그런데 최부자네 아들이 또 어디를 가는지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나가는 거였어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잘 다녀오너라. 최부자는 아들의 인사를 받고 나서 용이에게 말했어요. 먼 길 오느라 배고플 텐데 밥이나 먹고 가거라. 용이는 최부자네 집에서 밥까지 얻어먹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지요. 최부자네 집에서는 용이에게 어디 사느냐고 묻더니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했어요. 이리하여 용이는 최부자네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집 아들이 집에 돌아오더니 또 절을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오냐, 어서 들어오너라. 용이는 최부자네 아들이 하는 행동을 눈여겨보았지요. 이윽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최부자네 아들은 밥상 앞에서도 아버지에게 공손히 말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진지 많이 잡수세요. 오냐, 너도 많이 먹거라. 용이는 잠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어요. 다음 날 용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고, 아들 녀석이 돌아왔으니 또 맞겠구나. 부부는 얻어맞을 준비를 하고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프니까 이제는 때리지 말라고 해도 어려서부터 해온 버릇이라 그게 인사인 줄 알고 자꾸 때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잔뜩 웅크리고 있었던 거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용이가 꾸벅 절을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구나. 내가 절을 다 하다니. 그러자 용희가 말했지요. 최 부자네 집에 갔더니 그 집 아들이 나갈 때도 절하고 들어올 때도 절하고 밥 먹을 때도 진지만이 잡수시라고 하던데요. 이 모습을 본 암행어사 박문수는 흐뭇한 마음으로 용희에게 타일렀어요. 앞으로는 절대 부모님을 때리지 말고 항상 공손하게 인사를 드려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 뒤부터 용희는 소문난 효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박문수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다음은 그 아들에 얽힌 이야기랍니다. 하루는 암행어사 박문수가 좁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무슨 일이오? 저를 좀 숨겨주세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가 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박문수가 주위를 살펴보니 마침 그 옆에 숲이 있었지요. 그럼 빨리 저 숲으로 들어가 숨으시오. 박문수가 그 사람을 얼른 숨겨주고 돌아서니 과연 어떤 사람이 시퍼런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였어요. 여기로 금방 사람 하나 지나가는 거 못 봤소? 우물쭈물 하다가는 들통이 날까봐 박문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지요. 못 봤소? 금방 이리로 갔는데 못 보다니 말이 되느냐?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칼로 죽여버리겠다.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윽박지르자 아무리 암행어사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대답을 미루다가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박문수는 별 수 없이 숨겨준 곳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사람은 냅다 숲으로 달려가더니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 죽이고 달아나 버렸어요. 박문수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그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백성들의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주었는데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괴로웠어요. 박문수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와 아들이 반가이 맞아주었어요. 여보, 어서 오세요.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러자 박문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무거운 마음이 가시질 않았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넌 알 거 없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제가 들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들이 자꾸 캐어묻자 박문수는 산길에서 겪은 일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죽을까 봐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엔 아버지께서 큰 실수를 하셨군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쉬운 방법이 있다고? 네, 그때 아버지가 눈을 감고 더듬거리면서 장님 흉내를 내셨으면 되잖아요. 눈이 안 보여서 발소리만 들었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셨으면 아버지도 숨은 사람도 목숨을 건졌을 것 아니에요.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을 텐데. 암행어사 박문수는 아들의 지혜에 무릎을 치며 감탄했답니다. 오방신을 이끌고 무주 구천동을 호령하다. 박문수가 산길을 잘못 들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뿌, 뿌.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만 점점 크게 들려왔지요. 박문수는 긴장한 나머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자빠졌어요. 이러다가 호랑이 밥이 되고 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지요. 박문수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흘러드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빗줄기를 놓치지 않고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 어느 허름한 초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긴장이 풀린 박문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조금 있으니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박문수는 반가운 마음에 도움을 구하려고 일어났지요. 순간 방안 불빛에 비친 시커먼 그림자를 보고 박문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한 사람은 밑에 깔려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위에 걸터앉아 칼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지요. 이놈아! 죽어라! 죽어! 차라리 죽어버려! 네,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여주세요. 박문수는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얼른 헛기침을 하고 주인장을 불렀지요.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꺼지더니 한참 만에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밤길이 너무 위험해서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집은 곧 초상날 집이니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노인이 거절을 하고 돌아서는데 박문수가 다시 사정을 했답니다. 산속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목숨 간신히 건져 도망쳐왔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박문수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하는데 노인밖에 없었어요. 순식간에 한 사람은 사라지고 칼도 흔적조차 없었지요. 노인의 행동이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서로 동성명이나 합시다. 나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박아무개라고 합니다. 나는 유아무개요. 제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더니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구씨, 천씨 두 성바지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무주구천동이라오. 주인 어른은 유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기 토박이가 아니라오. 십여 년 전 먹고 살기가 하도 힘들어 고향을 떠나 떠돌다가 겨우 이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소. 그런데 토박이들이 부리는 텃세 때문에 사는 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오. 노인은 박문수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면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박문수는 노인이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아까 본 일을 추궁하듯 물었지요. 제가 밖에서 분명 두 분의 다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엔 노인장만 계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유노인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더벅더벅 병풍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손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데 내 뭘 더 숨기겠소? 이러면서 병풍을 한쪽으로 밀쳤지요. 병풍 뒤엔 젊은 사내가 손에 칼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박문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가면서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유노인은 젊은 사내를 가리키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했지요. 노인은 몇 달 전에 아들을 예쁜 각 씨에게 장가드렸대요. 그런데 구 씨라는 사람이 그 며느리를 계속 탐내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내일 유노인네 앞마당에서 그 며느리와 혼례를 치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지 뭐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그리 터무니없는 일이 있답니까? 박문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일만 없었다면 애당초 자식 죽일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요. 그럼 무슨 일이 또 있었단 말입니까? 구 씨와 천 씨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서로 지고는 못 사는 사이라오. 구 씨가 내 며느리를 빼앗아 간다는 소문이 나니까 천 씨란 놈이 가만히 있겠소. 한 술 더 떠서 내일 우리 집 앞마당에서 내 아내와 혼례를 치르겠다는 거요. 예? 박문수는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유노인은 그런 봉변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박문수는 당장이라도 구 씨와 천 씨를 잡아다가 큰 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지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구 씨와 천 씨 친척들인데 섣불리 잡아들였다가는 유노인네 가족이 더 큰 공경에 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지요. 내일 몇 시에 혼례식을 치르겠다고 했습니까? 정오에 오겠다고 했소. 박문수가 관아의 위치를 물었지요. 그랬더니 70리는 좋게 가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이 일을 어쩌죠?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떠올라 지금 떠나야겠습니다. 박문수는 인사를 하고는 급히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았지요. 박문수는 허겁지겁 되돌아가서 유노인에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노인장, 내 방법을 찾아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러니 죽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오. 꼭이요. 박문수는 무서움도 잊은 채 산을 넘어 70리를 한달음에 달려갔답니다. 드디어 관아 앞에 도착한 박문수는 마패를 꺼내 치켜들고 외쳤지요. 아맹호사 출두야! 그 소리는 동원 가득 울려 퍼졌답니다. 옛날에는 관리들이 아맹호사라는 말만 들어도 쥐가 고양이를 만난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곳 군수와 육방들도 뭔가 구린 게 있는지 아맹호사 소리에 저승사자를 만난 것처럼 기겁을 했지요. 그 모습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실까요? 호방은 정신이 아찔해져 천방지축 달아나다가 자빠져 코를 깨질 않나, 공방은 툇마루 밑에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쳐들고 다리를 덜덜덜 떨고, 이방은 말인지 소인지 분간도 못하고 소 위에 거꾸로 올라타고는 이랴이랴 채찍질만 해댔지요. 군수는 상투지고 오줌 싸고 발짝 뛰다가 혀를 깨물고 똥을 싸대는 꼴이라니,
한마디로 가관이었답니다. 박문수는 반쯤 혼이 나간 군수와 육방들을 불러앉히고 호령을 했지요. 이 고을에서 힘도 세고 지붕도 잘 넘고 잘 뛰는 광대들을 당장 모아오너라. 군수는 영문도 모른 채 얼굴이 노랗게 질려서는 제직군들을 동원 앞마당에 쭉 불러 모았답니다. 박문수가 동원에 모인 제직군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너희들 가운데 공중으로 백길 이상 치솟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제주 한번 마음껏 부려보도록 해라. 제주꾼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퉈 나와서 하늘로 솟는 제주를 부렸지요. 그 가운데는 백길 이상을 훌쩍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길도 채 못 오르고 고꾸라지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박문수는 제주꾼들 가운데 백길 이상 치솟는 사람을 5명 가려냈지요. 그런 다음 군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바로 제직군들의 입을 갑옷 5벌을 짓되 오방색으로 짓도록 하라. 그리고는 제직군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지요. 너희들은 갑옷을 입고 정오가 되기 전에 무주구천동으로 오너라. 정오를 넘기면 큰일이 생길 것이니 꼭 그 안에 도착해야만 한다. 알겠느냐? 박문수가 밤새 대책을 마련하고 나니 어느새 닭이 울고 날이 밝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정오가 다 돼가고 유노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이 빠져라 박문수를 기다렸지요. 기다리던 박문수는 오지 않고 구씨와 천씨 일행이 홀레복을 떠 갇혀있고는 앞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이것도 잔치라고 구경꾼들도 점점 모여들었답니다. 유노인은 박문수 말만 믿고 죽지 않은 것이 못내 한이었지요. 구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하인을 불렀답니다. 여봐라! 당장 혼례식을 올릴 것이니 나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하라. 그러니 옆에 있던 천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어서 가서 나의 신부도 데려오너라. 유노인의 아내와 며느리는 방문을 부여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장정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결국 끌려나오고 말았지요. 구씨와 천씨는 혼례식을 재촉하면서 혼례상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동방의 청재장군! 갑자기 동쪽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푸른 갑옷을 입은 장군이 청마를 타고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왔지요. 그러고는 주먹으로 상머리를 세차게 내리쳐서 사람들에게 겁을 준 다음 동쪽으로 비켜섰답니다. 서방의 백제장군! 이번에는 서쪽 하늘에서 천지가 열리는 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흰 갑옷 입은 장군이 백마를 타고 마당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러더니 구씨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두 눈을 치켜뜨고 눈알을 굴려가며 잔뜩 겁을 주고는 서쪽으로 비켜섰어요. 남방의 적재장군! 이번에는 남쪽 하늘에서 붉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적마를 타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늘을 가르며 가랑잎 떠내려오듯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왔답니다. 그러더니 천씨 앞으로 성큼 다가가 한입에 삼켜버릴 듯 크게 입을 벌려 겁을 주고는 남쪽으로 비켜섰지요. 구씨와 천씨는 혼이 쏙 빠져 오줌을 질질 싸면서 나자빠졌답니다. 북방의 흑제장군!
이번에는 북쪽 하늘에서 검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흑마를 타고 번쩍번쩍 번개를 일으키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입을 실룩거리며 매서운 눈초리로 구경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북쪽으로 비켜섰지요. 얼마나 무서운지 눈이 마주친 사람마다 새파랗게 겁에 질렸답니다. 이때 또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하늘 중앙에서 노란 갑옷을 입은 황제 장군이 황마를 타고 내려와 홀례상 위에 우뚝 섰답니다. 중앙 신장은 굿씨와 천씨를 가리켜 호령을 했지요. 네,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너희를 잡으러 우방신장이 내려왔노라! 중앙신장이 신호를 보내자마자 사방신장이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들어 굿씨와 천씨를 낚아채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쳐 사라져버리지 뭐예요. 구경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혼이 빠져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쳐버렸답니다. 겨우 봉변을 면한 유노인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렇게 흘린 눈물은 바다를 이루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유노인은 하늘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며 함부로 대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먹을 거며 입을 거며 시시때때로 갖다 줬지요. 그 덕에 유노인네 가족들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떠돌이 노인의 선견지명에 감탄하다. 박문수는 또 길을 나섰습니다. 하염없이 걷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목도 말랐지요. 그래서 어느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 마셨어요. 주모에게 막걸리 값을 내고 몇 푼 거슬러 받아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때 수염이 허연 노인이 주막으로 들어오더니 박문수에게 부탁을 했지요. 이보게 젊은이, 내 목이 타서 그러니 막걸리 한 사발만 받아주게.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어 노인에게 막걸리를 산단 말입니까?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시지요. 박문수도 가진 돈이라곤 거슬러 받은 돈이 전부다 보니 시치미를 뚝 떼고 오리발을 내미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주머니에 든 엽전 넉냥은 돈이 아니고 뭔가? 노인의 말에 박문수는 깜짝 놀라 엽전을 꺼내 세어봤지요. 정확하게 넉냥이었어요. 어쩔 도리 없이 노인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대접했답니다. 거참 시원하다. 젊은이 고맙소. 헌데 젊은이는 어디로 가는 중이요? 네, 경상도 안동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랑 목적지가 같군 그래. 그럼 함께 가면서 말동무나 하세. 박문수와 노인은 동행을 하게 되었지요. 한참을 가던 노인은 어느 큰 기와집 앞에 서더니 그곳에서 하루 묵어가겠다고 했답니다. 박문수는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 조금 더 가자고 했지만 노인은 막무가내였어요. 그 집에서는 하인이 나오더니 3대 독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 집에 손님을 드릴 수 없다고 거절을 했지요. 하지만 노인은 쉽게 물러나지 않고 이번에는 아예 그 아이를 한번 보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하인은 고개를 흔들며 노인을 말렸어요. 들어가 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름난 의원들이 모조리 다녀갔지만 그 원인도 찾지 못했답니다. 노인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문수를 끌고 집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더니 안방으로 불쑥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사내 아이가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노인은 아이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으면서 아이 곁을 지키고 있던 부모에게 물었지요.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소? 어제 낮만 해도 호두기를 만들어 빼빼 불고 다니며 잘 놀았습니다. 헌데 집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더니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지요. 제발 저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노인에게 애원을 했지요. 지금 당장 닭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오시오. 아이의 부모와 박문수는 황당한 얼굴로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빨리. 노인이 재촉을 하니 아이의 부모는 반신반의하면서 닭피 한 사발을 받아왔지요. 노인은 닭피를 한 숟가락씩 아이의 입 안으로 떠넣었어요. 그러자 얼마 뒤 아이가 쿨럭쿨럭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토악질을 했지요. 그때 입안에서 진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답니다. 아이가 호두기를 불 때 호두기에 붙어있던 진해가 입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요. 그 진해의 독이 몸속에 퍼져 사경을 헤맨 것이지요. 그래서 진해의 전적인 닭피로 처방을 한 것이라오. 아이의 부모는 3대 독자를 살려준 은인이라며 노인을 극진히 대접했답니다. 아침에 길 떠나는 노인에게 사례금으로 1,000냥까지 내주면서 말이에요. 노인은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다며 500냥은 돌려주고 나머지 500냥을 박문수에게 안겨주었지요. 나중에 쓸 때가 있을 테니 잘 간수하라고 말이에요. 예사롭지 않은 노인이로군. 좀 더 따라다니면서 지켜봐야겠어. 박문수는 노인을 놓칠세라 부지런히 따라갔답니다. 산 중턱을 막 넘어갈 때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는 행렬과 딱 마주쳤어요. 노인은 상주를 보더니 다짜고짜 성을 냈답니다. 조상묘를 거꾸로 쓰고도 두 발 뻗고 잠이 올 것 같은가? 아니, 묘를 거꾸로 쓰다니요. 그 무슨 막말입니까? 상주는 노인에게 버럭 화를 냈지요. 묘를 한번 파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게 아니오. 암만 그래도 조상묘를 어찌 함부로 팔 수 있겠어요. 정말 노인의 말대로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겠지만 노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도 전에 조상님의 묘를 팔 수는 없는 법이었지요. 상주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그래도 결국 묘를 파보기로 했답니다. 사실이 아닐 때는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상주는 노인에게 엄포를 놓은 다음 조심스럽게 묘를 파서 관을 열었지요. 그런데 뒤바뀐 거라곤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상주가 노발대발했답니다. 그런데도 노인은 여전히 태어나기만 했지요. 연포를 한번 풀어보시오. 이미 묘를 파헤친 이상 그냥 덮기도 찜찜해서 죽은 사람의 몸을 묶는 삼배천인 연포를 풀어보았지요. 그런데 이럴 수가. 송장 발에 요강이 씌워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발에 요강을 씌워놓고 발이 머리같이 보이게 염습을 해놓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머리와 발의 위치가 뒤바뀔 수밖에요.
박문수는 곧장 마을로 내려가 조사를 했답니다. 염습을 맡았던 하인 한 놈이 주인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지요. 상주는 노인과 박문수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절을 했답니다. 그러더니 사례금으로 2,000냥을 내놓았어요. 노인은 이번에도 많은 돈은 필요 없다면서 절반을 뚝 떼어내 1,000냥은 돌려주고 1,000냥만 박문수에게 잘 간수하라고 맡겼답니다. 다시 길을 떠난 노인과 박문수는 한 300집 정도 모여 사는 큰 마을에 들어섰지요. 번듯한 기와집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부자 마을이었답니다. 노인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집을 골라 들어갔어요. 박문수는 근사한 저녁상을 기대하면서 콧노래를 불렀지요. 노인이 박문수에게 살짝 다가오더니 한 가지 당부를 했답니다. 자네는 내가 하는 대로만 똑같이 따라해주게. 박문수가 이유도 모른 채 약속을 하고 나니까 금방 저녁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대와는 달리 밥상이 아주 형편없었지요. 박문수는 실망스러워서 밥술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노인은 쩝쩝 소리까지 내면서 한 그릇 뚝딱 해치웠지요. 노인이 밥상을 물리더니 하인을 불렀답니다. 여기 물 한 대접 갖다 주시오. 예, 그러지요. 노인은 하인이 가져온 물을 벌컥벌컥 마신 다음 박문수에게 눈짓을 했지요. 박문수도 하인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나도 물 한 대접 부탁하오. 예. 노인은 박문수가 물을 다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또 하인을 불렀어요. 내 목이 타서 그러니 물 한 대접 더 부탁하오. 예? 하인은 멈칫하더니 다시 물을 갖고 왔답니다. 박문수는 이번에도 노인이 눈치를 줘서 억지로 물 한 사발을 마셨지요. 그런데 노인이 하인을 다시 부르더니 물 한 사발을 또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인은 화를 버럭 냈답니다. 아니, 무슨 물을 이렇게 쉴 새 없이 잡순댑니까? 여보셔, 목이 타서 그러는데 땅에서 솟는 물이 뭐 그리 아까워 이리도 야박하게 구는 거요. 오히려 노인은 하인을 나무랐지요. 그러자 하인은 한숨을 푹푹 쉬며 하소연을 했답니다. 제가 손님들 잡수는 물이 아까워 이러는 게 아닙니다요. 이 마을은 몇 년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물이란 우물은 죄다 말라버렸지요. 그럼 좀 전에 마신 물은 어디서 길러온 것입니까? 박문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여기서 30리는 더 되는 이웃마을에서 길어다가 겨우 하루하루 먹고 있는데 손님들이 벌써 몇 번째 드셔서 내일 아침밥 지은 물도 부족하게 생겼습니다요. 박문수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노인이랑 맞장구 친 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노인은 여전히 미안한 기색이라곤 하나도 없이 주인 대감을 만나러 갔지요. 이 마을이 가뭄에 시달린다는데 하루 저녁 보답으로 물터 하나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말에 주인 대감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소용없는 일이요. 이 마을에서 팔 수 있는 땅은 이미 모조리 다 파보았다오. 그런데도 노인이 뜻을 굽히지 않자 주인 대감도 믿자야 본전이다 싶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물날 자리는 바로 여기라오.
노인이 수천 년 된 고목나무를 가리켰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지요. 이 오래된 고목나무를 뽑았다가 마을에 재앙이라도 닥치면 어쩌려고요? 지금 지독한 가뭄이야말로 이 마을의 가장 큰 재앙이지요. 그렇죠. 그렇죠. 노인의 말을 들어야 해요. 자,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했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길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박문수가 나섰지요. 이 노인이 책임진다지 않소. 지금 물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소. 사람들의 의견은 차츰 나무를 뽑는 쪽으로 모아졌답니다. 박문수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거대한 고목나무를 흔들어 뽑아냈지요. 그런데 그 넓은 땅 속에 물은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바윗돌만 쭉 깔려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저런 떠돌이 노인 말을 믿은 우리가 잘못이지. 저 젊은 양반도 한통 속이야. 노인 양반이 빨리 책임지시오. 어쩔 거요?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답니다. 그래도 노인은 끄덕하지 않았어요. 물이 그렇게 쉽게 얻어질 줄 알았소. 아직 정성이 부족하오. 온 마을 사람이 마음을 합쳐 그 바윗돌을 깨부셔야 하오. 고목나무까지 뽑아버린 마당에 마을 사람들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지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몇 날 며칠 바윗돌만 두드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윗돌이 서서히 갈라지면서 그 틈으로 물이 졸졸 새어나왔지요. 그러더니 차츰 바윗돌이 부서지면서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열었지요. 우리 마을 전체가 먹고도 남을 만큼 물이 넘칩니다. 이 모두가 노인장과 젊은이 덕분이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고맙다면서 3,000냥을 모아 사례금으로 내놓았답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딱 절반인 1,500냥만 받아서 박문수에게 맡겼지요. 박문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정체가 더 궁금해졌어요. 노인은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갑자기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박문수가 죽을 힘을 다해 쉬지 않고 달려가야 겨우 노인의 뒷공무니가 보일 정도였답니다. 해가 저물고 깊은 산속 어느 초가집 앞에 와서야 노인의 나는 듯한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잠깐 들렀다 나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게. 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박문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박문수는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혼자 떠나려는데 방문이 삐그덕 열렸지요. 그런데 나온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 웬 아리따운 처녀였어요. 처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음식을 싸더니 급히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어요. 박문수는 뭔가 낌새가 이상해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방문을 활짝 열었지요. 그런데 텅 비어 있었어요. 노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박문수는 서둘러 처녀의 뒤를 밟았답니다. 남자도 오르기 벅찬 험한 산길을 처녀는 쉬지도 않고 넘어가더니 깊은 산속 어느 산신각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가져간 술이랑 떡이랑 과일로 정성껏 상을 차린 다음 촛불을 켜놓고 빌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소녀 소원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적에게 나랏돈 3,000냥을 빼앗기고 갚지 못해 옥살이를 하는 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소녀, 이렇게 산신령님께 간절히 기도 올린 지 오늘이면 꼭 100일입니다. 부디 이 몸 불쌍히 여기시어 내일이면 죽게 될 소녀의 아버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처녀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손바닥이 밝도록 빌고 또 빌었답니다. 처녀를 밤새 지켜보던 박문수도 그 정성에 크게 감동을 받았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저 처녀의 정성이 산신령을 감동시켰구나. 그제야 노인이 기니 쓸 데가 있을 것이라면서 3,000냥을 맡긴 이유를 알아차렸지요. 박문수는 곧바로 관하로 달려가 처녀 아버지가 진 빚 3,000냥을 갚았답니다. 처녀의 정성으로 아버지는 무사히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백정 박씨의 조카가 되다. 하루는 박문수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쉼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중천에 올라 햇볕이 쨍쨍 내리비쳤지요. 목은 타고 배는 고파서 더는 못 가겠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 장터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에 목을 축이고 국밥 한 그릇을 급히 말아 허기를 채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자꾸만 박문수가 어쩌고 저쩌고 박문수 당숙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가 들렸지요. 박문수는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여보게, 글쎄, 옆마을에 발도어사로 유명한 박문수 당숙이 산다는구먼. 아니, 자네는 대체 어딜 갔다 왔기에 그 소문을 이제야 들었단 말인가? 젖먹이들도 다 아는 얘기구먼. 그 당숙이란 양반이 아예 대문짝에다 여기가 박문수 당숙집이오 하고 써 붙여놨다지 아마. 박문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참 기도 안 찰 노릇이었답니다. 이 근처엔 박문수 집안은 물론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허, 요즘 내 이름을 팔고 다니는 자가 종종 있다고는 들었어도 이리 대놓고 소문내는 괘씸한 자는 또 처음이군. 박문수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장본인을 찾아 나섰답니다. 집 앞에 도착하고 보니까 역시 소문대로 대문짝에 박문수 조카님은 지나가다가 삼촌 한번 보고 가소 하는 글을 떡하니 붙여놓았지요. 박문수는 어이가 없어서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쳐들어가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어사체면에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마음을 꾹 누르고 차분하게 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냈답니다. 이리 오너라! 하인 하나가 커다란 대문을 열고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소? 하인은 박문수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휙 훑어보고는 도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조금 있다가 주인 박씨가 나와서 박문수 얼굴이며 옷차림이며 찬찬히 뜯어보더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그러더니 먹을 것, 입을 것을 직접 대접하는데 그 정성이 아주 극진했답니다. 박문수가 저녁상을 물리고 나니까 박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문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지요.
아니, 주인 양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박문수는 당황한 나머지 안절부절 못했지요. 손님께서는 소인놈을 잡으러 온 박어사 맞으시지요. 소인 죽을 죄를 지었으니 그에 마땅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아니, 이 자가 내 정체를 어떻게 알았지? 내가 혹시 마패를 흘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더듬더듬 마패를 확인했지요. 다행히 마패는 숨겨둔 그대로 있었답니다. 정말이지 보통 내기가 아니로군. 박문수는 정신을 바짝 차렸지요.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니 다른 것은 제쳐두고 내 가문을 팔아먹은 그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박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인지 굳게 다문 입을 열었어요. 안 맞고 안 뺏기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니요? 소인은 백정놈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소 잡는 기술 하나는 타고나서 돈 꽤나 벌었습죠. 나중에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 허구한 날 양반네들이 온갖 트집을 잡아 돈 내놔라, 쌀 내놔라 협박을 했지요. 그것도 모자라 제때에 못 바치는 날이면 무작정 잡아다 볼기를 쳐댔습니다. 그러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요.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 없는 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박어사님이 소인놈 조카라고 써 붙여놓으면 적어도 양반들 괴롭힘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마냥 박 씨만 나무랄 수도,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박 씨의 사람됨을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했지요. 네, 며칠 뒤에 돌아와 처분을 내릴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시오. 박문수는 이 말만 남기고 백정 박 씨의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관할을 찾아갔지요. 영문을 모르는 사또는 갑작스런 암행어사 등장에 눈치만 살피기 바빴답니다. 이 고을에 사시는 당숙 어른께 인사차 들렀소이다. 박문수의 말에 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반색을 했지요. 예, 잘 오셨습니다. 그 당숙 어른의 후덕한 인심 덕에 우리 고을에는 배골는 사람이 없답니다. 사또는 백정 박 씨가 박문수 당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답니다. 박문수 일행은 행차 준비를 마치고 백정 박 씨의 집으로 향했지요. 동네방네 구경 나온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 뒤를 따랐답니다. 하인은 급히 박 씨에게 박문수의 행차를 알렸지요. 그런데도 백정 박 씨는 방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박문수가 터벅터벅 걸어서 방 안에 들어오자 그제야 여유롭게 에헴 헛기침을 한번 하면서 곰방대를 내려놓고 헛기침 또 한 번에 망건을 고쳐쓰고 양반 모양새로 박문수를 맞이했지요. 아이고, 조카 왔는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구먼. 이리 와서 앉게. 비록 백정이지만 저 배포를 보니 양반 열목순하고도 남을 인물이로군 그래.
박문수는 속으로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나 싶었지요. 박문수는 주변에 보란 듯이 박 씨에게 넙죽 큰 절을 했답니다. 당수걸은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박 씨는 한술 더 떠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박문수의 절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마을에서 백정 박 씨를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지요. 박문수는 그 뒤 팔도 순행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동생이 박문수를 보자마자 팔목을 휙 낚아채더니 괌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박문수는 광 안을 들여다보고는 입이 딱 벌어져 담을 수가 없었지요. 텅 비어있던 광 안에 쌀이며 비단이며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동생은 몹시 흥분해서 박문수에게 다짜고짜로 따져 물었어요. 청렴 결백하던 형님이 이게 다 뭡니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박문수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면서 한바탕 껄껄껄 웃었답니다. 이건 저 멀리 사시는 우리 백정 당숙께서 보낸 것이로구나. 백정 당숙이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한 동생에게 박문수는 박 씨를 만난 일을 상세히 들려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노발대발하며 악다구니를 써댔어요. 아니, 감히 우리 가문 팔아먹은 백정놈을 벌하지는 못할 망정 조카 노릇하느라고 큰 절까지 했단 말입니까? 이런 집안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은 몰라도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당장 쫓아가 요절을 내고 말겠습니다. 동생은 박문수가 말릴 새도 없이 곧장 백정 박 씨에게 쫓아갔어요. 박 씨가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있나요? 그저 고을 양반들과 술 한잔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때 박문수 동생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들이닥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이 백정놈아! 당장 나오너라! 내가 어째서 내 당숙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물꼬를 내고 말겠다! 방 안에 있던 양반들이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지만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지요. 제 작은 조카라오. 미친증을 앓고 있는데 저렇게 한 번씩 발광을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안에서 쓰는 특별한 처방이 있으니 지켜보고들 계시오.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사정없이 덤벼드는 박문수 동생을 잡아 가뒀어요. 광에 갇힌 박문수 동생은 끓어오르는 분을 사귀지 못해 문이 부서져라 걷어차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댔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발광이 더욱 심해진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겠어요. 게다가 산하흐를 내리굶겨놓으니 더 이상 버틸 재주가 없었지요. 당숙어른! 당숙어른! 이제 그만 좀 꺼내주십시오. 박문수 동생은 제 입으로 백정 박 씨를 당숙이라 부르고 말았답니다. 결국 백정 박 씨에게 두 손 두 발 다 든 것이었지요. 백정 박 씨는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굳게 잠긴 문빗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박문수 동생을 풀어주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그래, 내가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올라가면 박문수 큰 조카에게도 한번 다녀가라고 일려라. 박문수 동생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한양으로 내빼버렸지요.
박문수는 힘없이 터덜터덜 돌아오는 동생을 보고 웃으면서 물었답니다. 그래, 만나보니 어떻더냐?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형님. 형님 말대로 양반 제목감은 틀림없습디다. 동생은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박문수는 동생이 보는 앞에서 광에 가득 쌓인 금은 보화를 손끝 하나 안 대고 모두 백정 박씨에게 돌려보냈어요. 박문수는 어사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평생 어려운 백성들을 돌봐주며 정념하게 살았답니다. 암행어사와 장승 1장 동행. 암행어사 출두요! 역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관아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관아에 있던 수령과 아전들은 미처 숨기지 못한 서류들을 감추느라 허둥댔습니다. 그때 육두방망이를 휘두르는 역졸들 사이로 유유히 관아로 들어오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청렴하고 정직하기로 유명한 박어사였습니다. 관아에 있는 문서를 모조리 가져오너라. 종이 한 장이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어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역졸들은 관리들을 꼼짝 못하게 마당 한쪽에 꿇어앉히고 관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사비로 탕진했군. 어사는 문서를 몇 장 넘기지도 않아 드러난 혐의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지역 수령이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격에 맞지 않는 노비를 부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여러 차례 염차를 마친 뒤였습니다. 어사는 관아의 중심인 동원대청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찌 지방수령이 되어 백성이 힘들게 바친 세금을 흥청망청 썼는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 한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여봐라! 저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마당에 꿇어앉아 있던 관리들은 모두 옥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박어사는 문서를 조사하여 수령과 관리들의 잘잘못을 하나도 빠짐없이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역졸은 그 문서를 가지고 임금님께 보고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임무를 마친 박어사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하고 수육 한 접시 주시오. 금방 가져올 테니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있으시오. 박어사는 주모가 안내한 복로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한 사내가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들 여럿이 묵는 복로방 아랫목은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박어사는 할 수 없이 큰 대자로 누워있는 사내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누워있는 사내는 얼룩덜룩 더러운 옷을 입고 다 헤져서 여기저기 꿰맨 모자를 얼굴에 덮어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모가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수한 돼지고기 삶은 국물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사내가 눈을 번뜩 떴습니다. 사내는 모자를 고쳐 쓰고 입맛을 다시며 상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사는 수저를 뜯어 말고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은 부리부리하고 코가 주먹만한 게 덩치도 늠름하여 행색과는 다르게 대장부 같은 위풍이 느껴졌습니다. 사내의 목에서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밥은 드셨수? 어사가 밥상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아,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지. 어사는 주모에게 국밥을 하나 더 시켜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찢어진 삿갓을 쓴다고 관상을 숨길 수 있나?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인 듯 보이는데 내 말이 맞수? 어사는 뜨끔했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가 자신을 알아볼 리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암행을 하고
비밀리에 나랏 일이라도 하시나? 사내의 말에 박어사는 그만 사례가 들려 물을 들이켰습니다. 당황할 건 없네. 내 비밀로 해주는 대신 탁주 하나 시켜주시오. 어사가 얼른 술을 시켜주자 사내는 시원하게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보아하니 댁도 전국 방방곳곳을 떠도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다니는 게 어떻소? 박어사가 갑작스러운 사내의 제안에 잠시 고민하는 사이 사내는 다시 아랫목으로 가 벌러덩 들어누웠습니다. 뭐 길동무 하나 두어 나쁠 건 없겠지요. 그럼 우리 이름이나 알고 지냅시다. 이름이 뭐 중요하오. 그냥 장씨라 부르시오. 내일 일찍 길을 나서야 하니 그만 잡시다. 어사는 악수라도 한번 할 양으로 사내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사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 할 말만 했습니다. 어사는 머쓱해진 손을 그만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박어사는 얼떨결에 장씨라는 사내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장 죽음을 예견한 장씨. 박어사와 장씨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충청도 단양에 도착했습니다. 박어사는 이참에 충청도 민심을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신세를 좀 집시다. 장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 눈앞에 보이는 집으로 가더니 대뜸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인데 하루만 묵어갑시다. 장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대문을 넘어 널따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잠시 후 지체가 높아 보이는 부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그네들을 문전 박대할 수는 없지요. 대신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시니 조용히 해주세요. 인심 좋게 생긴 부인은 종을 시켜 두 사람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늑한 방에 들어가자 어사는 보찜을 내려놓고 삿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아, 오늘은 편히 쉴 수 있겠군. 자네도 그 답답해 보이는 모자 좀 벗고 있게. 박어사는 지친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저 부인 참 인심 좋게 생기셨어. 그렇지 않나? 어사가 장씨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장씨는 모자를 쓴 채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뭘 하나? 딱 보아하니 남편을 잃을 관상인데 남편이 객사를 하게 생겼어. 장씨가 혀를 끌끌 차며 방바닥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보게. 저 부인의 남편이 죽는단 말인가? 장씨는 박어사가 꼬치꼬치 캐묻자 귀찮은 듯 팔베개를 하며 돌아누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인과 하녀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안 계셔서 낯선 남정네들을 집에 들이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날도 춥고 사정이 딱해 보이는 나그네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드린 것입니다. 아마 남편이 계셨어도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는 많지 않으나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두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부인이 상을 치우기 위해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주인 양반은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장씨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네, 도롱이도 가져가지 않으셨는데 걱정입니다. 장씨는 모자를 매만지며 부인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발상을 하십시오. 아니, 발상이라니? 발상이라면 사람이 죽으면 치르는 장례가 아닌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밤 남편의 상을 치르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남편의 적삼과 멍석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곡을 하란 말이오. 그러면 남편이 살 수 있습니다. 부인은 처음 보는 나그네의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시각까지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걱정되어 장씨의 말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인은 옷장을 열어 평소 남편이 즐겨 입던 적삼을 챙기고 창고로 가서 멍석을 말아 지붕 위로 조심스럽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자리를 잡은 부인은 기와에 멍석을 깔고 북쪽을 향해 서서 왼손으로 적삼의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적삼의 허리 부분을 잡은 뒤 하늘을 향해 옷을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부인의 구슬픈 곡소리는 빗소리와 함께 심리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한편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서 남편이 부인의 곡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남편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해 커다란 바위 밑에 숨어있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곡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빠끔히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자기 집 지붕 위에서 부인이 적삼을 흔들며 곡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거기서 뭐 하는 게요? 남편은 목청껏 부인을 불러봤지만 소리가 부인에게 닿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불현듯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집안에 사람이 죽었다면 연로하신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나 보구나. 어머니! 남편은 부랴부랴 바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찰나 바위가 부들부들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구머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럴 게 아니라 빨리 가봐야지. 어머니! 남편은 무너진 바위를 바라보며 바위 밑에 있었으면 어찌 되었을지 아찔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신없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여보, 어찌 된 일이오?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거요? 부인은 남편을 보자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혹시 오시다가 별일 없으셨나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장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남편을 살펴주셨으니 감사의 표시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부인은 장씨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 필요 없으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대신 천냥만 주시오. 그러고는 돈을 받아 박어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을 왜 나한테 주나? 얼떨결에 돈을 받아든 어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쓸 일이 있을 테니 잘 간소하게. 3장 죽은 아이를 살리다. 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쓰라는 걸까? 박어사가 성큼성큼 걸어가는 장씨의 뒤를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지난밤 어사는 한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것을 미리 알다니 장씨는 예사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내가 암행어사인 걸 눈치챈 것 같은데 나란 일에 쓰라는 걸까? 정신을 놓고 걷던 박어사는 그만 장씨의 등짝에 머리를 콕 박고 말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면 어떡하나?
그제야 정신을 차린 어사가 장 씨에게 따졌습니다. 장 씨는 담장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꽤 부잣집으로 보이는 기와 너머로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무슨 일이라도 났는가? 나도 좀 보세. 어사가 까치발을 하고 손을 뻗어봤지만 담장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 집 아이가 아픈가 보네. 한번 들어가 보세. 아니, 이 사람아. 옛말에 밥 짓는 사람을 도우면 밥맛이라도 보지만 싸움을 도우면 상처만 입는다고 했네. 좋은 일이면 참견해도 좋지만 나쁜 일이면 아예 참견조차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는가? 그냥 가세. 장 씨는 어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땐 이미 아이가 죽은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장례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때 장 씨가 무턱대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싸늘하게 식어 반듯하게 눕혀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걸 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뒤 같았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우리 귀한 아들을 잃었구나. 가족들은 싸늘하게 식은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거라, 아가. 이렇게 죽으면 우린 어찌 살란 말이냐.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장 씨는 대뜸 아이의 손목을 덥석 잡더니 맥을 짚었습니다. 누구시오? 아이의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요. 제게 약효가 뛰어난 약재가 있으니 먹여보시오. 정말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단 말이오?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약 세 알을 하나씩 물에 타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이시오. 그러면 아이가 살아날게요. 대신 우리는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이 집에서 좀 머물겠소. 장 씨는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아이 어머니에게 주더니 사랑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으로 꽉 담은 아이의 입을 억지로 열어 약을 탄 물을 떠먹였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눈을 번뜩 뜨고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꿈인지 생시인지 아이의 몸을 여기저기 주물렀습니다. 살아났어요. 죽었던 우리 아이가 살아났다고요. 어머니는 기쁜 마음에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한달음에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약 하나를 또 타서 먹이니 이번에는 아이가 일어나 앉았고 저녁에 세 개째를 먹이니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살아난 아이를 껴안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 씨가 떠올라 아이를 내려놓고 맨발로 사랑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었소.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장 씨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7대 독자 외아들인 아이를 살려주었으니 우리 집안을 살린 거나 한 가지요. 내가 재산의 반을 기꺼이 내주리다. 사양하지 마시고 가져가시오. 재산은 됐고 어려운 사람들을 두루 보살피는 훌륭한 아들로 키우시오. 대신 천냥을 주시오. 장 씨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장 씨는 천냥을 받아 박어사에게 주었습니다. 앞으로 쓸 일이 있을 테니 잘 간수하게. 어사는 장 씨가 신통방통하여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런 묘약은 어디서 구한 게요? 약초도 캐러다니오? 당신은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소.
대체 누구시오? 예사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가 보지. 혹시 귀신일까 겁나는가? 장 씨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4장 사라진 관을 찾아라. 박어사는 이제 장 씨와 함께하는 길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장 씨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대가도 바라지 않으니 참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탐관오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을 위한 일을 하지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장 씨야말로 암행어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산만 넘으면 경상도 풍기 땅이오. 어사는 오랫동안 지방을 돌아다닌 경험을 살려 아른 척을 하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드디어 산 아래로 옹기종기 작은 지붕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작은 언덕이 하나 나오더니 소나무가 빙 둘러쳐져 있고 그 가운데에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 주위로 몇몇 사람들이 둘러서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박어사가 무덤 곁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묘를 이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형제가 모두 모여서 아버지를 더 좋은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묘 안에 송장이 없는데 어찌 이장을 할꼬? 무덤을 휘둘러 본 장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걸어 나가기라도 했단 말이오? 사형제 중 맏형으로 보이는 청년이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무덤을 파보면 될 것이 아니오. 예부터 조상의 묘는 양지 바른 곳을 써야 후손이 번창하고 잘못 쓰면 후세에 달이 있는 법인데 이제 와서 없어진 송장을 어찌 찾는담? 형제들은 장 씨의 비꼬는 듯한 말씨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지 같은데 어디 와서 미친 소리요? 사형제는 장 씨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박어사는 여태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 장 씨의 말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 답답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 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믿고 묘를 파보십시오. 사형제는 어차피 이장을 하려면 무덤을 파서 관을 꺼내야 하니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일 거짓이면 가만두지 않겠소! 사형제는 일꾼들을 시켜 당장 무덤을 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땅속 깊숙한 곳까지 파들어갔지만 도무지 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게 어찌 된 일이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형제들은 감쪽같이 사라진 관을 찾을 길이 없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찾아야 하오? 제발, 제발 알려주시오. 사형제는 장 씨에게 아버지 시체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장 씨가 뒷짐을 지고 커다란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람들은 장 씨가 내리는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장 씨의 보폭이 어찌나 넓은지 모두들 헉헉거렸습니다. 서른. 자, 여기요. 자네 아버님이 여기 묻혀 계시오. 형제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갸우뚱거렸습니다. 그곳은 묘가 있던 곳과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참나, 또 내 말을 못 믿는 거요? 주춤하고 서 있는 형제들에게 장 씨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믿지요. 믿어요. 사형제는 서둘러 일꾼들과 함께 그것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삽끄트머리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바로 관이었습니다. 찾았다!
관을 찾았어요. 정말 여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송장이 나온 것보다 관이 있는 자리를 귀신같이 알아낸 장씨의 능력이 더욱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송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사뿐이 아니신데 저희가 몰라 뵙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씨는 사람들이 넙죽 절을 하자 모두 물리치고 다시 큰 보폭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발바닥으로 땅을 비벼보기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콩콩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명당이니 이곳에 아버님 묘를 이장하시오. 그러면 집안에 복이 들어올 거요. 사람들은 장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버님을 찾아주시고 묘자리까지 봐주시다니 어찌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여기 2,000냥의 땅 문서까지 드릴 테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사형제는 기쁜 마음으로 돈과 땅 문서를 내밀었지만 이번에도 장씨는 호의를 뿌리쳤습니다. 명당으로 이장했으니 아버님께서 사형제를 잘 보살펴 주실 것이오. 앞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큰 일을 하며 사십시오. 그때 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천냥만 받소. 천냥만 주시오. 장씨는 사형제에게 받은 돈을 바로 박어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말 안 해도 안다네. 나중에 쓸 일이 있을 테니 잘 간수하라고. 그러자 장씨가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박어사는 오늘도 장씨와 좋은 일을 한 게 기뻐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서 묵을 계획인가? 우리는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겠네. 장씨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박어사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간 정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니.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는데 어디서 묵을 셈인가. 마을 근처까지라도 같이 가세. 박어사가 장씨의 팔을 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게. 자네는 조금 더 올라가면 사람을 만나 오늘 저녁 묵을 곳을 찾을 수 있을 걸세. 장씨는 성큼성큼 걸어 어느새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어사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장씨가 야속했습니다. 5장 장씨의 정체. 박어사는 할 수 없이 장씨가 시킨 대로 홀로 고개를 올랐습니다. 거의 다 올라가니 수천 년 묵은 당산나무가 하나 우뚝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훤히 보일 만큼 커다랗고 듬직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한 처녀가 음식을 차려놓고 지성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장승님, 장승님, 우리 아버지 백일 정성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시바삐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박어사는 처녀에게 무슨 사정이 있기에 이렇게 정성으로 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소원이기에 이리도 간절히 빌고 있소? 박어사가 묻자 처녀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관청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인데 심부름 중에 날았던 3,0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까지 3,000냥을 관청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아버지 목을 벤다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어 이렇게 백일 정성을 드리는 중입니다. 3,000냥이라. 그리 큰 돈을 어쩌다 잃어버렸을까? 박어사는 문득 그동안 장씨가 사람들에게 받아 모은 3,000냥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있을 때가 있다고 하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었나?
어사는 보찜에서 3,000냥을 꺼내어 처녀에게 건넸습니다. 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처자의 간절한 기도를 이 장승이 듣고 감동했나 보. 이 돈을 가져가 아버님 목숨을 구하시오. 돈을 받아든 처녀는 감격했습니다. 장승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다니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박어사는 장승 가까이 다가가 나무에 새겨진 얼굴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아니, 이 사람은 장씨가 아닌가? 박어사는 장씨와 쏙 빼다 박은 장승을 어루만졌습니다. 큰 눈과 오뚝한 코, 큼직한 키와 몸짓, 잠시라도 벗지 않았던 모자까지 똑같은 게 틀림없이 장씨였습니다. 그때 연신 장승에게 절을 하고 있던 처녀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분을 아십니까? 이 장승님의 이름은 장성식이옵니다. 몇백 년 전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 당산신이시죠. 처녀의 말을 들은 어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렇구나. 자네가 장승이었어. 내가 그동안 장성식이라는 장승과 동행을 했구나. 처녀가 어이없이 웃는 박어사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으니 우선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변변한 차는 없으나 식사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구해주신 은혜는 꼭 갚을 테니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내 이름은 박문수요. 내게는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된다오. 대신 이 장승에게 제사를 지내주고 지금처럼 잘 보살펴 주시오. 처녀는 지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장승을 모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승에게 절을 하고는 서둘러 처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박어사는 그간 장씨와 있었던 일들을 적어 임금님께 보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임금은 전국에 있는 장승을 잘 보존하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